네,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오찌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이빙에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수중 방수 카메라, 방수 하우징에 대한 제품도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중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고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다이빙 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다이빙을 하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다이빙을 배우시는 프리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손에 고프로 정도는 들고 계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교육생들의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 소니의 RX100 시리즈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위로 넘어가면 크롭바디에서 알파7 마크3라든지 알파7 R3, EOS R 이런 종류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소수로 내 수심, 트레이닝, 선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취미로 나의 인생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라는 취지로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도 배우고 카메라도 사가지고 열심히 찍고 예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도통 내 카메라에서는 그런 예쁜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진이 마찬가지지만 수중 사진은 조금 더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진행이 되는 후 보정에서 비중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보정을 조금 덜 하셔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수중 사진 보정법을 좀 배우셔서 이제 시즌도 다가오니까 나가셔가지고 예쁜 사진 찍고 보정하셔가지고 나의 멋진 수트, 나의 멋진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많이 찍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찌. 첫 번째로 내 수중 사진을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는 RAW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말하면 입 아픕니다. 여기 있는 RAW가 뭔지, RAW의 장점, RAW의 안 좋은 점, RAW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RAW 파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앞선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번 영상이 이해가 되실 니까요. 꼭 보고 오시고 이번 영상은 정보성이다기보다는 수중사진 보정법에 가까우니까 왜 RAW로 찍어야 되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 보정을 몇 개를 해봤는데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보정을 했을 때, 보정 전이고요. 이건 보정을 했을 때. 이번 사진은 제가 JPG랑 RAW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JPG랑 RAW랑 둘 다 찍히게 했고요. 오늘은 이 사진을 보정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JPG로 찍은 사진이고요. 밖에서 RAW 사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RAW를 가지고 오면은 바로 요 창이 뜨는 게 아니라 RAW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포토샵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RAW로 찍으면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사진을 다르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JPG로 찍은 사진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보정을 먹이면 사진이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RAW 파일이 보정 관용도가 더 높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것들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취소하고 RAW 사진을 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소니의 알파7 R3로 찍었고요. 렌즈는 1635 GM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RAW 파일로 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기본이라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쪽에요. 흰색 균형 도구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진을 봤을 때 흰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클릭만 하면 거의 70%가 끝이 납니다. 여기 흰색 있죠?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최적으로 찾았습니다. 수중 사진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약간 깊은 곳으로 갈수록 레드 색깔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나 이런 색이 다 물색으로 바뀌면서 사진을 찍어도 별로 예쁘지 않은데 피부색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곳에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흰색인 부분에 드래그를 해도 포토샵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를 찾아냅니다. 전후를 보겠습니다. P를 눌러서 전후 이것만 봐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예뻐지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쪽에 약간 빨간색이 생겨요. 저는 이게 생기는 게 좀 싫어서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라고 있습니다. 누르셔서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를 쫙 한번 해줘요. 여기 혹시 설정값들이 들어가 있다면 다 00값을 눌러가지고 바꾸시고 빨간색 마젠타가 끼어 있으니까 반대로 요렇게 약간 조절을 해주면 마젠타가 낀 부분을 없앨 수 있었고요. 요거는 취향 차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를 찾아줬다면 그 다음은 간단하게 밝기를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저는 안개 현상 제거라는 기능을 조금 이용을 하는데 약간 뿌옇게 나온 것들을 조금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가면 요렇게 조금 더 짙어지면서 피부 부분들을 약간 더 실제처럼 살려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내가 어두운 영역이나 밝은 영역들을 조금 만지면서 아, 요 선명도가 좋겠구나. 나는 이런 대비가 좋겠구나.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만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수중 사진 보정은 끝이 납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색상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원하는 색만 바꾸고 채도를 줄이고 하는 기능인데요. 로우 사진 보정하는 방법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파란 계열, 아쿠아 계열이 물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드려 보니까 역시나 파란 계열의 바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진한 파란색보다는 약간 연한 파란색이 좋아서 이렇게 바꾸고요. 아쿠아 계열도 만져보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보다는 약간 파란색. 그리고 이 부분은 채도입니다. 색의 진함을 어떻게 좀 더 표현을 할 것인가 요것들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취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준 상태에서 인물 쪽에 확대를 해가지고 보통 주황 계열과 노란 계열에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색조로 가서 한번 봐요. 지금 주황 계열에 인물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노란 계열도 건드려 보니까 밑에 있는 친구의 노란 계열이 조금 잡혔고요. 위에 있는 친구의 주황 계열이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밑에 있는 다이버분들은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곳이기 때문에 색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정하는 방법은 다 있으니까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색조에서 주황 계열 너무 빨간색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약간 피부색으로 돌려주고요. 노란 계열은 약간 노란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색에 맞게끔 약간 붉은 쪽으로 가졌고요. 그 다음 노란색 채도, 주황색 채도를 조금 올려서 일단 최적의 보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 후, 전, 후. 이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진 거죠. 끝났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열기를 누르시면 JPG 파일로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전, 후, 전, 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보정들을 하면 됩니다. 약간 크롭을 해가지고 위치를 조금 잡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 하면 되고요. 밖에 나와서 밝기 같은 거를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해줬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의 색도 살리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방법 로우로 찍어서 정말 손쉽게
약간 보기 좋은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다음 조금 심화 버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빠르게 감기해서 어떻게 색을 살리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찌. 네, 간단하게 보정을 해봤는데 밑에 색이 잃어버린 부분에도 이렇게 보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계별로 수중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은 더 깊게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정교하게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작업을 했다면 레이어가 쌓여 있는 것들에서 컨트롤 1을 눌러서 병합을 하고 저장만 해주시면 아까랑 굉장히 다른 수중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찌.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딱 한 장만 더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간단하게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2m, 3m 부근이니까 자, 간단하게 바로 보정 들어가 볼게요. 흰색 부분, 화이트 밸런스, 흰색 균형 도구 눌러서 클릭을 하거나 흰색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개 현상을 제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고요. 밝은 영역을 약간 없애고 지금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명도 조금만 더 하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색상 혼합으로 넘어와서 바로 물색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를 조금 건드려서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깔로 보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 피부가 어느 쪽에 걸려 있는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주황 계열로 잡혔기 때문에 약간 빨간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 계열에서 약간 노란기로 갈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는 저기 뒤에 보니까 노란 계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빨간색으로 가서 채도를 조금 올려줬더니 전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지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정하는데 한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로우로 찍어서 포토샵만 있다면 진짜 클릭 몇 번 만에 그럴싸한 수중 사진을 만지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날도 행복하게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제가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말끔했어. 아, 이어폰 끼고 있었네. 듣고 있었어. 방금 됐어. 방수하지 100만, 200만, 300만.